우룽사에 왔습니다. 우룽사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석상으로 된 4대 천왕이 있죠. 오른쪽에 동방지국천왕, 왼쪽에 남방정장천왕이죠. 왼쪽에 북방남운천왕, 오른쪽에 서방광목천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옆에는 북부산 고속도로가 되겠네요. 남해 고속도로요. 석조 예레입산 이곳을 의성산이라고 하거든요. 정각산이라고도 하고, 의성산, 정각산, 고롱사 이런. 유서가 깊은 사찰이죠. 680년 문무왕 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라 일어났습니다. 석조 열애자상이었죠. 고롱사 안내도. 약사대부는 구포 외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구포 외성 가는 길에 약 북이 희망교가 되겠네요. 다 배롱나무죠.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산을 의성산 또는 정각산이라고 하게 돼요. 아, 꽃냄새가 좋습니다. 아, 금계국이 반겨주네요. 자, 5층 석탑이고요. 아, 고룡사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약사대불이고요. 구포 외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적당하게 갈 때 없으면은 그냥 막 외성에 올라옵니다. 막 가깝고 하니까. 올라오다 보면은 사찰도 거치고 그렇죠. 시원해 오니까 여기 보수를 하던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 발바닥이야. 아이고, 약사대 물리 내 발바닥하고 응치 좀 낮춰주세요. 톱에 베인 손등도요. 아픈 데가 너무 많네. 이 헥헥거리는 것도 좀 멈춰주시고. 그러면 새로 태우는 게 낫지, 뭐. 어라, 좌측이 저 보수를 했다. 저기가 좀 허물어졌거든. 그러고 내역판도 옮겼네. 좌측에 있었는데. 그래, 한 번씩 와봐야 된다니까. 허물어진 걸 좀 고쳤어. 예, 표지판도 옮기고. 일본군의 장수 고바야키대. 고바야카와가, 예? 김해 죽도승과 함께 이렇게 쌍성이죠. 아, 오늘 날씨도 만만치가 않네요. 따끔따끔하네. 자, 쌍성도 한번 보자. 저 무너졌었는데 어떻게 쌓아놨나. 아이, 발바닥 아파. 여기 가장자리가 무너졌었거든. 깔끔하게 쌓아놨네. 응? 깔끔하게 쌓아놨어.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 자리 났다. 일본 해성이지만은 보존을 해가지고 후세에는 이런 대물림을 안 해야지. 아, 여기 그래. 깔끔했네. 잘 됐다. 여기도 좀 무너진 데 있었는데. 여기도 좀 빠진 돌이 있었다고. 아, 여기는 보수 못 했네. 그대로네. 여기는 보수를 안 하고 있네. 하면 조금 더 하지. 서생포에 와서 가면은 재정비를 잘 해놨죠. 아, 여기도 외성 자리 아닙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여기가 뭐 지분화 되겠죠? 천수각. 그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양산 정산 외선과 연락 받아보겠죠. 이 산 전체가 다거든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런데 뭐 천수가 있었겠지. 예전에는 이 바로 밑에가 뭐 다 강이었을 테고. 와, 뜨겁다. 다 익겠다. 신라 시대에 왜구의 침략을 받게 되자 신라의 장수였던 황룡 장군이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천수가 혹시 한 개수가 남아 있었네, 그니. 아, 또 죽겠다. 내려가자. 아, 햇빛 뜨겁네. 진짜 살이 있겠어. 밑에서 다 성벽입니다. 다 가죠. 저기 다 성벽이라. 빼다가 놓으스. 그래도 더러운 입구에 보수를 좀 해나가 놨다, 보기가. 이 흩어지는 돌을 모으려고 그래봐요. 어? 장비도 없는데. 엄청난 노동력이지. 근데 벤치 하나 없다.